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6번서부터 60번까지 15년 3회차 전기설비 상과목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55번까지 빨리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요. 그리고 56번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저압 연전 인위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답은 1번 분기점으로부터 90m 지점의 시설, 42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답은 50볼트 초과. 예전에는 60볼트 초과했지만은 지금 50볼트로 낮아졌어요, 더. 43번 정선을 접속할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44번 특구와 개기환 변성기 2차 측에는 어떤 접촉공사를 하는가? 원래 예전 같으면 답이 1번이지만은 종불 접촉공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간색. 고압 특구와 개기환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에는 접촉공사를 하여야 한다. 아주 지금 이거는 그냥 외우셨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45번,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 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 46번, 연필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대략 굴곡 반지름을 케이블이 바깥 지름의 몇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6배. 47번. 전격 전류 20A인 전동기 한 대와 전격 전류 5A인 전열기 세 대가 연결된 분기 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75A. 48번. 접지 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콜아웃이 브릿지. 49번. 큰 건물의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는 드라이브 이트 툴. 50번 전자접촉기 두 개를 이용하여 유도전동기 한 대를 정역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서 전자접촉기 두 개가 동시에 여자되어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로는 인터록 회로. 51번은 답이 원래 1번, 이제 특별 재생산전용지 공사의 접지 저항 값은 이제 15이지만은 일단 51-1번. 종별 문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51-1번. 다음 중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절연 도체.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예전 그 종별 접지 공사가 벌써 우리 국내에는 90%가 뭐예요? 한 95%, 97%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52번 다음 중 버스 덕트가 아닌 것은 플로어 버스 덕트. 53번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 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 전격 전류가 25A인 회로에 50A의 전류가 흘렀을 때몇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2분. 53-1번. 전격 전류가 63A를 초과하는 주택용입니다.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의 전격 전류 몇 배인가? 답은 2번. 부동작 전류 1.13배, 그 다음에 동작 전류는 1.45배죠. 그 다음에 요거, 이건 산업용이죠. 부동작 전류가 1.05배, 동작 전류가 1.3배. 요거 내용 꼭 읽어보시고 암기해 놓으세요. 5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공 인입선. 55번 합성수지관 공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
관 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1.5배가 아니죠. 1.2배죠. 오늘의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56번.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또는 소형 전기 기계 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용량에 대응한 표준 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 부하 20 볼트 암페어 파 미터 자승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호텔 병원 건축물 표준 부하 밀도는 요거 외우는 요 지금 요거만큼은 다 외우면서 10, 20, 30, 40 요거 최신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 말고 10으로 나오면 연회장, 공장, 영화관, 교회 중에 있는 거고 40이면 어때요? 주택 아파트가 되는 거고 30이면은 사무실, 은행, 상점이 되는 겁니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기 그 뭐야 공사기사나 산업기사 이제 산업기사나 이제 기사 공발적에 전기 공사나 전기 기사의 실기에 이제 부하 밀도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두루두루 써먹는 거기 때문에요. 57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장소의 매설 깊이는 옛날 같으면 답이 3번입니다. 1.2m 이상. 근데 지금 새로 바뀐 거는 1.0m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하세요 해놨죠. 직매, 관로, 안거 등 중량물을 받는다. 그러면 1.0m 이상. 변경 전에 1.2m 이상이었습니다.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0.6m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매를 하는 경우는 이제 차량의 무게가 이제 눌려가지고 케이블 손상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제 일렉트릭 덕터뱅크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린 그런 거 이제 몰라도 되지만은 현장에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밑에 뭐 배관 들어가고 더 이상 케이블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만한 큰막 배관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지킬 경우는 그 위에는 일렉트릭 덕터뱅크나 덕터뱅크, 콘크리트로 거기 안에 PVC 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중에 대한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콘크리트 안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매설하고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답은 1.0m 이상 닿지 않는다 그러면 0.6m 이상입니다. 요거 꼭 암기해 놓으세요. 이거는 뭐 실기든 필기든 뭐 기술사든 뭐든 그냥 이건 그냥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전기인이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약방의 감초 문제입니다. 58번. 동전선의 직선 접속에서 단선, 연선에 접속되는 접속 방법은 이거 답은 1번이에요.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단선 접속이나 연선 접속 한 거에 유사 문제로 제가 이게 예전에 설명드린 게 있어요. 접속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유사 문제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직선이라는 직선 접속이라고 했는데 여기 분기 접속은 일단은 지어놔야죠. 그리고 터미널 러그라는 거는 그 단자대에 붙이기 위해서 쓰는 러그거든요. 러그 이렇게 C형 러그와 핀 러그와 그 다음에 링 타입이 있는데 얘는 서로 직선 접속에서 단선과 연선을 접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단자대에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이걸 모르 그가 다른 걸 모르더라도 얘 직선 접속이기 때문에 분기분기는 빼버리고 얘는 아니고. 그러면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1번.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요렇게 이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답은 1번. 59번 문제입니다. 금속관 공사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게 제가 지금, 이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금속과 합성 수식한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애자 사용공사. 그 다음에 가끔가다 라이팅 닥터 공사. 그 다음에 플로어 닥터 공사나. 그 다음에 억세스 플로어 공사. 그 다음에 뭐 몰드 공사들도 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외워놓으세요. 출퇴근 때 그냥 건반장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 서머리집 내가 나중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별표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동영상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저기 59번 문제는 답은 3번입니다. 3번. 콘크리트의 매사라는 것은 전선관 두께가 1점 전선관의 두께를 1.2mm 이상으로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3번이기 때문에 왜그 콘크리트 외에는 1.0mm 이상. 그다음에 이음매 없는 경우는 4mm 이상. 그죠? 그 5mm 이상, 그 0.5mm 이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음매가 없을 경우고 길이는 4m 이하의 건조한 장소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4m 이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2m 초과고 여기 2m 이하이기 때문에 초과 이게 틀린 거고요. 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뒤에 거를 초과 이하 미만 이상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그것도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막 외울 게 많아지다 보면은 이하인지 초과인지 이상인지 미만인지 막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금속관 한 번의 길이는 3.66m, 3.6m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66m더라고요. 원래 3.6m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0.6m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는 한 번의 길이는 3.66m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5개형 비닐재는 저는 사용할 수 없어요, 원래. 합성수질관 공사에서도 5개형 비닐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OW.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잠깐 여기 읽어드리면은 금속관 공사 방법. 첫 번째, 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두 번째, 한 번의 길이는 3.66m다. 세 번째,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 매설 시 1.2mm 이상, 콘크리트 외에는 1.0mm 이상. 0.5mm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음매 없고 길이가 4번 이하, 건조한 장소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부싱은 피버 손상 방지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절연 전선은 이게 금속관 공사 나왔다면 부싱이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연 전선은 5개형 비린 절연 전선을 제외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선은 연선이니까 단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면적 10mm 스퀘어, 알루미늄 전선은 16mm 스퀘어 이하인 것. 이거는 합성수질관 공사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관 안에는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요거는 합성수질관 공사도 동일하고요. 8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이거는 합성수질관 공사도 동일합니다. 6번.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15년 3회차 마지막 문제고요. 60번 전기 난방 기구인 전기 담요나 전기 장판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는 요거는 답은 2번 온도 퓨즈입니다. 여기 뭐 회로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 서멀 퓨즈 해갖고 여기 있죠. TF.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15년 3회차 3과목 20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회차 이제 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벌써 지금 3회차까지 끝났고 이제 60문제가 끝난 거예요. 60문제. 지금은 이제 해설이기 때문에 이제 진도가 좀 느리지만은 이제 중복되는 문제가 많으면은 설명을 제가 했던 거는 스킵하고 지금은 제가 혹시 이제 기초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설명했던 것도 다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쌓이다 보면 그냥
문제답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전 자료 찾아보세요 하고, 그래서 지금 귀찮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이게 들으셔야 돼요. 지겹게, 아, 얘 또 얘기하네 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물리고 물리고 물리더라도 한번더 봐야지 합격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겁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